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영천 신령면의 낮 기온이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측정으로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5살 때 잃어버린 아이를 찾던 아빠의 노력과 경찰의 도움으로 아빠와 딸이 3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치권이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다며 만든 이른바 TK특위가 말뿐 행동도 실적도 없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어느 지역보다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이지만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유적 연구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올여름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천에서는 오늘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당분간 비 소식조차 없이 폭염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기자, 2주째 펄펄 끓는다고 할 정도인데 대구도 오늘 최고 기온을 보였죠? 네, 한낮에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는 오늘까지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찜통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낮에도 힘들지만 밤에도 더위 때문에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관측 지점에서 측정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8.6도, 의성 39.6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이지만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된 경북 영천 신령면은 오늘 오후 3시 27분쯤 낮 최고 기온이 무려 40.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된 기온 중에 가장 높았던 지난 2016년 8월 13일 경산 하양 40.3도와 같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까지 폭염 경보로 대체된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은 더위 체감 지수도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도 없는 상황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 고온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렇게 폭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작물 가운데는 인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파종한 1, 2년생 인삼은 잎이 누렇게 죽어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 풍기의 한 인삼밭입니다. 인삼뿌리 위로 올라온 지상부가 모두 누렇게 변했습니다. 잎사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직 잎이 작고 얇은 3년생 이하 인삼밭의 지상부가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도 무용지물. 오히려 온실 효과에 인삼밭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인삼은 보통 6년을 키워서 수확하는데 폭염으로 성장이 멈춘 밭은 1년을 더해서 7년을 키워야 할 처지입니다. 6년간의 수확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이래 피해를 보면 엄청난 참 손해가 나는데 전체가 이렇게 피해 보는 것은 참 처음입니다.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하지를 못하겠네요. 예보대로 폭염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면 피해 면적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 가장자리에 국한되던 폭염 피해가 이례적으로 밭 중앙부에서 더 극심한 것도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2, 30cm 떼어갖고 차광물 한 불 더 해주고 낮에 관수를 하면은 오히려 열기에서 뭐 데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간수를 해주는 것이. 인삼 농가들은 올해 재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가림 시설에 국한된 재해보험을 작물 피해로 확대하고 폭염도 재난 종류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14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지금까지 김천에서 4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을 비롯해 온열 질환자 137명이 발생해 어제보다 22명 늘었습니다. 가축 피해도 늘어 닭과 오리 17만 4천여 마리와 돼지 2,400여 마리 등 17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마다 폭염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8,200여 명이 비상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1년 전 실종돼 독일로 입양된 한 여성이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5살 때 아이를 잃어버린 뒤 31년 만에 다시 만난 아빠와 딸. 이 극적인 상봉의 자리는 말 그대로 눈물바다였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31년 동안이나 생이별했던 아버지와 딸의 만남.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보자 아버지는 왈칵 울음부터 쏟아냅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지난 1987년 1월 이순애 씨는 대구 북구 삼격동 할머니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애 씨는 복지기관을 거쳐 독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고 3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How old was I when I five years old. When I got lost? Yes. 당시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딸을 찾는 데 실패한 아버지 이세원 씨는 최근 경찰의 도움으로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인 남편 마르크스 씨를 만나 아들과 딸을 둔 순애 씨는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It's always been on her mind what happened and she always really wanted to search her birth parents. 경찰은 친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순애 씨의 DNA 표본을 국제우편으로 전달받아 아버지와 대조했습니다. 뭐 부모님 DNA 테스트를 저희 등록을 해주시게 된다면 반대로 입양 아동들이 찾고자 하는 DNA 테스트와 대조를 하게 돼요.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장기 실종수사팀을 발족해 입양아동 7명을 가족들과 상봉하도록 도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구, 경북 발전을 이끌겠다며 특위를 구성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로 만들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TK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웅천, 이재정, 권칠승 등 현역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하고 당시 추미애 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물 문제, 공항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TK특위는 모임조차 없습니다. 지역에 공약했던 사항들 이런 걸 점검하고 있고 또 예산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예산 때문에 해야죠. 민주당 TK특위의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 발전협의체로 대응했습니다. 대구경북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모두 참여한 첫 번째 조직입니다. 홍준표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역시나 선거용 식물특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뭐 관련 또 상임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끼리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대구 경북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모임을 한다거나 그건 없었죠.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이 거창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이 정작 선거가 끝나고 불거진 각종 현안에는 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조직 아니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어느 지역보다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발자취가 남아있는 유정 연구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시 중구 서성로에 있는 이 건물은 만주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부단장이던 이종암 의사가 독립군 군자금을 모았던 곳입니다. 흔한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달성군 현풍면 낡은 주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난 뒤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문석봉 의병장의 생가입니다. 대표적 항일 무장 독립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창립 모임을 한 곳이 달성공원이라는 역사적 사실도 알려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시민학술단체가 국가보훈처 기록을 바탕으로 대구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유적 90곳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30%가 안내판조차 없었습니다. 등한시 됐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역사 인식이 좀 부족했죠. 살아있는 역사 현장도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한 것이 많이 아쉽죠. 유적지에 여기 어딘지 뭐 설명하는 안내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안내판도 세우고 현장에 이제 단체로 버스 타고 이제 답사 여행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 시민학술 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에 관한 내용을 출간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강좌도 열어 대구의 독립운동을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의당이 대구 경북에도 고 노회찬 의원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는 26일까지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시 대봉동 대구시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마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민 분향소를 개방합니다. 경북도당도 포항시 북구장성동 도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경산 등에도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대구경북시도당은 고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가시밭길을 헤치며 평생을 몸바쳤고 한국 정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에서 국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유성환 전 국회의원이 오늘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방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원내 발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서구 중구에서 당선됐고 14대 때는 민자당 소속 전국구로 활동했던 유 전 의원 빈소는 대구 파티마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고속철도 운영회사 SL 대표이사인 이승호 씨가 내정됐습니다. 지난 1987년 대구시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행정고시 출신 이승호 경제부시장 내정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에서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한 시민행복교육국장의 김영애, 정책기획관의 김태익, 자치행정국장의 진광식, 건설교통국장의 김종근,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의 남희철, 보건복지국장의 백윤자를 발령했고 공항추진본부장의 김창엽, 건설본부장의 김영기, 도시재창조국장의 우상정,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김선숙, 동구북구청장의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을 발령했습니다. 대구 달서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달서구의회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7월분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내부 합의를 거친 후보가 아닌 같은 당의 제3후보를 지지하는 구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한 것은 기초의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자유한국당 13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의장 선출 1차 투표에서 똑같이 12표를 얻고 정회한 뒤 지금까지 의장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1회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대회 개인전 경기가 오늘 영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35개 학교 128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구미 형곡고등학교 2학년 신재우 선수가 인천 서운고등학교 강배원 선수를 꺾고 이 대회 21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은 단체전 경기가 이어지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오후 2시 반부터 중계방송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내일 오전 6시 반부터 병원이 생긴 지 38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합의하지 못해 대구 가톨릭대병원 노동조합은 투표율 92.4%, 찬성률 98.3%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근무자 일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부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제 새벽 2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 실내테니스장 인근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멧돼지는 인근 시장과 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쏜 마취총 두 발을 맞았지만 2시간 넘게 더 배회한 뒤 파동 오거리 용두교 부근에서 경찰이 쏜 38구경 권총 실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게 50kg인 이 멧돼지를 수성구청에 인계해 매립하도록 했습니다. 일괄 사표를 냈던 뒤집이 금융그룹 전 임원 일부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비리 청산과 인적 쇄신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도입과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경영인사 참여 같은 혁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정채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가 부진한 점과 공석인 대구은행장 자리를 지주회장이 겸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모든 태양광 발전 설비가 산사태의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을 확인하는 기초지반과 구조물 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년 전보다 50%나 늘어나는 등 태양광 발전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